무작위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윙부츠. 안녕하세요. 광풍. 이진 광풍. 엘리트 어디까지 가봤니? 염원. 염원 쓰고 싶다. 하짐석 격분. 격분이 지금 장화라서 엄청 센데. 아, 아. 귀저금통. 응애저금통. 마음의 요새. 사색. 인싸색. 9뎀, 12뎀. 20. 아, 아이. 급소, 울화, 고요함. 고요함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기면? 포션을 쓰면 쉽게 잡긴 할 건데, 보스 잡을 때 공포랑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낡은 동전. 아니, 낡은 동전이랑 저금통 같이 주면은 상점을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잘못 누른. 근데 잡은 모독 전지 염원. 모독도 킬각 되게 잘 나올 건데. 염원도 힘 한번 올리면 광풍으로 다 때려 죽일 거고. 근데 코스트가 없잖아.
넣을 거면 모독성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휘갈김이나 나올 것이지. 느낌이 좋아. I'm feeling good. 쓰레기가 지나갔군요. 정령밥. 그냥 평소에 정령밥이라고 불렀는데 되게 정령밥이란 말 진짜 하찮게 들린다. 아무튼 정령밥이야. 뭐야, 뭐 이딴 걸 줘. 조개화석. 조개화석 신성 모독각이었네. 능숙. 능숙할 만할 것 같은데. 프리즘. 디펙트였으면 집었다. 말살검. 운명가르기. 마음의 요새. 쌍마요 안 하고 지금 대기면 손절이 깔끔할 것 같은데. 준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말살검. 아이 거지 같은 뱀피물. 손절. 손절 나왔는데 관절 부수기도 같이 나왔네. 지금은 딜 그렇게 안 모자란 것 같으니까. 000 황금 공격 포션. 기도 사색. 사색이 낫겠지. 포션 좀 쓰자. 왜 이렇게 안 써? 포션 썼겠다. 영감 미안해요.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영감과의 맹세. 위장크림 신성 모독. 모독 버퍼 하나? 까나요? 모독 버퍼? 모독이다. 모독각. 아, 젠장. 잉크병. 뇌중시계. 뇌. 내가서 불리트까지 뚝딱하자. 목에 두어라.
시계 볼라 했는데 코스 잘못 봤네. 왜 이렇게 코스를 잘못 볼까? 모도킬가 안 나오지 않나? 나오나? 몇 대미야? 아 이럴 때 계산하기 귀찮아. 그냥 다 쓰고 싶어. 그냥 다 쓰고 아, 죽겠지 뭐. 그냥 이기지. 맞네. 캘리퍼스. 증신 수행 하나 더 나왔네. 좀 애매하긴 한데 좋을 것 같아요. 모독이 저기서 빠지네. 이래서 모독을 좀 강화를 해놨으면 싶은데. 광풍 되게 오랜만에 쓴다. 광풍 거의 안 쓰고 있었는데. 광풍이 이렇게 쓰면 진짜 좋긴 한데 나중에 결국에 얼불춤 만들면 다 쓸모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짐작 돼가지고 잘 안 썼어요. 아 아닌가. 돈 아껴놓을까? 제거하게? 딸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행꽃도 좀 필요 없어 보이는 덱이긴 한데. 어떡하지? 아. 어이씨. 체력 개도산 뭔데? 와, 체력 개도산 이렇게 징그럽나? 뭐야, 이거? 약화까지 걸렸네. 이거는 킬가 안 나올 것 같다. 장화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장화가 살렸다. 음양성. 음양성 캘리퍼스긴 한데 애매한디. 이거 알약 나오면 난리 난다. 광풍 음양성 캘리퍼스 시너지 미친다. 양성입니다. 모독 들어간다. 능숙이 방어도를 얼마나 줄까? 얼마 주네. 실망. 영혼 방패 가져가 주면 나 좋지.
아이고, 옆에 거 칠라 그랬는데. 눈이 침침한가 봐. 이거 달팽이 잡을 때도 귀찮겠다. 방어도 포션 전지 교훈 천신 다 필요는 없는데 넣으면 똥맛을 볼 수 있겠다. 전지 마술 칼날 아니지 천신 마술 칼날 으아 천신 마렵다. 전신의 영상 형신의 천산 천상 형신의 천상 결국에 달팽이만 잡으면 되는데 달팽이 잡을 때 도움되는 카드들이 아니면 거르는 게 낫지 않을까? 성수 아니면 룸피. 아 성낙겁도 괜찮겠네. 다 좋겠던데. 성수 나올 줄 알았으면은 천신 먹을걸. 룸피 영방이 아무래도 달팽이 잡을 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룸피 있으면 이제 알약 엘리트 쭉 잡고. 에 윙구치기 진짜 안 좋네 지형이.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윙부츠 타고 이쪽으로 갑시다. 맵 구린거 봐. 이상한 것을 이상한 것을 보내네. 에너지 들고 갈 만한데. 마요 하나 더. 달팽이 잡으려면은 마요 넣고 이렇게 갈 거면 길을 바꿔야겠네. 불을 더 많이 봐야겠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려는데 마요 두 개 강화하고 캘리퍼스 보면서 달팽이 잡으면 될 것 같은데. 60딜이니까 잡지. 아니 저거 방금 같은 상황일 때 턴 종료 버튼이랑 카드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실수로
레디 눌러서 죽을까봐 조마조마해. 실컷 때리는구만. 부복. 부복이 좋은 이유. 음향성이 있다. 이거는 마요 빼야 될 것 같은데. 격분을 뺄까? 근데 격분은 손절 때문에 방어도가 엄청 높은데. 이게 마요를 보내는구만. 안타깝다. 산막 이벤트가 그렇지. 지금 덱이 딱 일진광풍 쓰기 좋은 덱이긴 하네. 아니 유물이. 잉크병의 장화의 음향성까지. 뭐야 손절 왜 나왔어. 짚고 싶잖아 이러면. 손절 잡아놓고 패턴 두 개마다 하나씩 쓸까. 이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손절은 인공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탑에 들어온 놈들. 아니 부채랑 상술공까지 나왔네. 뭔가 이상한데. 구상을 살까 말까. 구상이 필요할까? 뭐 없는 거보다 낫겠지. 버퍼트 1렙 막음. 장화만 좀 봐라. 장화로 소만큼 깎아서 백 몇십 딜. 167 딜한 건가 장화로? 아닌데. 장화로 딜 했으면 5로 떨어져야지. 눈물거리 좋아요. 도박꾼이 더 나을라나? 에너지 지금 별 필요 없잖아. 관절 부수기. 지금 딜은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어차피 방어도가 되면 그냥 때려서 죽일 수 있잖아. 달팽이 빼고. 달팽이. 핑핑아 오늘 무슨 일이게. 냐오. 마음의 우세를 강화할까 일진광풍을 강화할까 고민할 거리가 아닌 것 같다. 와 목요일.
왠지 킬각일 것 같지 않음? 22만큼 4번 줍니다. 어림도 없지 않네. 어림이 없나? 있나? 어림 없나? 어림 있나? 200%라고 치면은 66. 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오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나오지. 영액보다 몸풀기가 낫지 않을까? 어차피 달팽이 잡는 건데. 교훈 부복. 부복 아까 하나 넣었지. 안 하면 돼. 요 행도 괜찮긴 한데. 지금 유물 시너지 생각하면. 해시계? 아니 22장인데 어떻게 해시계를 써요? 휘갈김? 휘갈김 지금 필요한가? 드루가 모자란 것 같지는 않은데. 광풍이 드루를 너무 맛깔나게 준다. 마음의 요새. 이거 수비 필요 없지. 손절 두 개가 다 하는데. 영혼 방패는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달팽이라든가. 돌려차기가 제일 필요 없겠다. 아닌가, 또 달팽이 생각해야 되나? 아, 그놈의 달팽이 진짜. 아, 근데 어차피 캘리퍼스로 잡을 거라서 필요 없어. 이랬는데 나중에 필요하겠지. 어차피 캘리퍼스로 잡을 거니까 별 문제 없다. 버퍼가 빠져서 오독을 못 써. 나갈 놈.
이거 그냥 방어도 올리려고 때려야겠네. 죽이진 못하겠고. 쓰름. 대충 말살검이라는데. 어지러움. 요런 애들 때문에 손절이 집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진짜 1등 광풍 맞춤형 유물이네. 너무 좋아. 해시계 한 바트 2747.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양약을 못하네.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사느라 약을 못 사서. 얘네도 인공물이야. 다 인공물 떡이라. 그래서 손절 집을 때마다 고민됨. 그래도 심장 잡을 땐 확실히 좋아. 방풍 안 쓰고 돌렸어야 했는데. 얼마나 패는 거야? 파워포션 외세. 파워포션이 낫겠다. 어차피 딜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전신 포션 진짜네. 보고 이회진 손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손절 나왔으니까 이제 뭐 아 이걸 봤네. 심장 같은 서점한테 맞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님도 치샘 방어도 나옴. 부복 쓰잘데기 없는 거다. 22민첩 말살검 스릉 까강깡깡깡깡깡깡깡깡. 신성모독 신조차 모독하는 42만큼 12번 줍니다. 와처 개센거 봐. 이게 와처지. 이게 와처다. 와 완벽조차 넘어선 3597 첨탑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눈눈눈눈눈눈눈눈눈 3597점 수고. 아우 진짜 일진광풍 엄청 많이 썼다.